안녕하세요. 여행 전문 유튜브 채널 여행사랑 TV입니다. 오늘은 호주에서 가장 핫한 축제인 호바트 겨울 축제 다크 모퍼 누드 수영 축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호바트 겨울 축제인 다크 모퍼는 매년 6월 초부터 열리고 있으며 5만 명 이상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다크 모퍼는 호바트의 여름 축제인 모나 축제, 더 뮤지엄, 오브월드 앤드, 뉴 아트, 문화의 겨울 버전입니다. 다크 모퍼 행사 중 하나인 누드 수영 대회는 1 5 3 7명이 참가한 가운데 샌디베이의 롱비치에서 개최됐습니다. 당일 수온은 시드니의 본다이 비치보다 8도 정도 낮은 12도를 기록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당일 내린 비로 인해 흠뻑 젖은 상태로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누드 수영 대회에 참가한 알리사 홀리 씨는 매우 상쾌하고 재밌으며 같이 있는 일이라며 꽤 춥긴 했지만 춥다고 느낄 새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달리고 물에 뛰어들며 그 순간을 즐기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크모포 축제의 기획자인 케이트 골드 프로듀서는 비가 오는 날씨에 참가자가 적을까 우려했으나 큰 차이가 없었다면서 누드 수영대회는 타즈메니아에서 매년 겨울 열리는 하나의 대표적인 축제로 이미 자리 잡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수많은 성인 남녀가 호주 최남단 태즈메니아 섬의 주도이자 항구도시인 호바트의 더웬트 강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지구 남반부에 있는 호주는 6월이면 겨울입니다. 사실 겨울이라고 해봤자 한국의 늦가을 날씨인 10도 내외 정도입니다. 시로락이 하나 걸치지 않은 채 단체로 빨간 수영모자만 눌러 쓰고 있는 모습이 재미있습니다. 다크 모포의 절정한 외설 논쟁을 일으키기도 한 동지의 누드 수영입니다. 추운 동짓 날 아침 수백 명이 알몸으로 겨울 바다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제 기간에는 행사를 지지하는 의미에서 페인트 더 타운 레드라는 경연을 펼칩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집과 건물을 빨간색으로 칠한 뒤에. 사진을 찍어 온라인에 해시태그 샬페인트타운드 또는 샤이 타크모퍼로 공유하면 됩니다.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지는 테즈메니아의 겨울은 추위를 잊을 만큼 열정적이고 흥미롭습니다. 재미있는 노드문화 행사도 있습니다. 호주시드니 국립미술관은 2012년부터 나체로 명작들을 둘러보는 투어를 진행하는데 매년 매진 행렬이라고 합니다. 이 투어는 관람객은 물론 큐레이터 경비 요원까지도 모두 나체로 참여해 특별한 문화적 충격을 나눈다고 합니다. 이런 나체주의자들은 낙체 문화를 외설로 보는 것에 대해 제일 분개합니다. 유교 문화의 뿌리가 깊은 우리나라에서는 감히 이런 행사는 상상도 할수 없고, 그저, 낙체라는 단어 자체도 입에 올리기 민망한 사회 분위기이지만, 우리가 오지로 들어가서 자연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자연인이라 부른다면, 격식과 의복 등에서 자유롭고자 하는 나체주의자들, 역시 우리가 느끼는 혐오감과는 별개로 자연인이어 그들의 삶 또한 자연주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해마다 더 많은 사람이 열릴 수영 대회에 참가하고 있으며 이제 누드 수영 대회는 더 이상 충격적인 대회가 아니라고 합니다. 해마다 이 누드 수영 대회에 참가한 74세의 그레이엄 미네얼은 상당히 기분이 좋다. 만약 당신이 도움을 원한다면 누구든지 도와줄 수 있다. 충분히 도전해볼 가치가 있는 수영 대회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참가자인 제키 스티븐슨도. 벌거벗은 채로 낯선 사람과 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차가운 물에서 벌거벗은 채로 들어가 수영을 하다 보면 살아있다는 강한 느낌을 받는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편 호바트 다크모 포개올 축제에는 매년 수만명의 관광객들이 모여들어 신기한 누글 수영 대회를 관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용이 흥미로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